최근 6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일본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그와 관련 사건 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교가 붕괴되고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이치현 도요시시 강바닥에는 구멍이 뚫리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관동 지역에서 내리던 비는 잠시 소강 상태이지만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도 많은 비가 올 것을 예보하였으며 일본 동북 지역에도 비가 올 것이라 예보를 몇 시간 전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북 지역이면 오늘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후쿠시마가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22일 일요일 낮 12시 24분 일본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곧 규모 6.0으로 수정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규모 6.0의 강진으로 인하여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오나하마 등에서 5약으로 측정되는 흔들림의 진도가 관측되었습니다. 진도 5약은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지진물을 붙잡고 싶어하며 선반에 있는 식기나 책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지진 해일 우려는 없으나 정전이 발생하면서 도호쿠 신칸센이 일부 구간에서 운행을 일시 멈췄다가 재개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지역에서 연속 지진이 증가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하여 후쿠시마에서의 강진 가능성을 경고했었는데 결국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추가적인 강진 발생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후쿠시마 지역에 비 예보가 있으므로 만약에 후쿠시마 지역에 추가적인 강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토양 액상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후쿠시마 지역의 내진성이 약한 목적 건물은 기울어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땅이 크게 갈라지거나 대규모 산사태 및 산이 붕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두 달 전 후쿠시마 규모 7.4 강진 당시에도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수조의 냉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었으며 5호기의 터빈 건물 2층에서는 지진 발생 후 세 곳에서 화재 경보기가 작동했으며 도호쿠 전력이 미야기현에 운영 중인 오나가와 원전 1호기의 수조에서도 지진 발생 후 냉각 장치가 정지됐었습니다. 이렇게 후쿠시마 제1원전의 안전관리에 큰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두 달 전 후쿠시마 지진으로 인하여 방사성 물질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인 오염수를 보관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 중 1기가 지진의 영향으로 원래 있던 위치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방사성 물질 제거 작업을 마친 오염수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탱크 4기에서도 위치 이동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지역의 수질 오염 또한 큰 걱정입니다. 이번처럼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후쿠시마를 휩쓸고 지나간 이후 흙에 포함되어 있던 방사능이 쓸려나가 지하수를 타고 강물로 흘러들어가서 후쿠시마 강변이 방사능으로 오염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수치조사에 의하면 논두렁 쪽 가장자리에 방사능 물질의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도로나 인도 등 다른 곳으로 씻겨 내려온 방사능 물질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높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된다는 건 전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일본 후쿠시마에 다시 한번 큰 위기가 느껴지는 5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